빅끝장렬 리벤지 매치 너와 나와 세 번째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익스트림 당구 대결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승점 2점이 걸린 마지막 경기는 바로 익스트림 당구 대결입니다. 전후반 3분씩 6분 동안 선수 혼자 득점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흰공, 노란공, 중앙공 모든 수구를 이용할 수 있는 애니콜 방식. 공이 멈추지 않아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뭐 얼굴에 땀이 갑자기 확 나네요. 땀 한번 닦고. 지금 뭐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제까지는 한 경기당 1점씩을 주어졌다면 이 경기는 2점이 주어집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이 경기는 황봉주 선수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전반 3분, 후반 3분입니다. 준비됐으면 준비됐어요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해야 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하면 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시작. 자, 처음은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3분 동안 몇 개를 상구를 성공할지. 자, 자, 공이 멈추기 전에 치셔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1점. 네. 마찬가지로 하이런으로 1점. 아, 골. 그렇죠? 아까 돌리고. 자, 2점. 2점. 이렇게 하고요. 자, 2점. 2점. 이렇게 하고요. 1점입니다. 아직까지 1점입니다. 빨리 움직이셔야죠. 늘레 느리십니다. 최대 없어요. 다리가 안 보이던데. 역시. 자, 이번에 성공하면 2점을 가져갑니다. 2점. 네. 자, 이번에 성공하면 2점을 가져갑니다. 2점. 네. 아직도 1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3분입니다. 아, 엘리트 선수들도 빨리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2점이 낮아지죠. 네. 빨리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2점이 낮아지죠. 2점을, 네, 2점. 1분 5초 지났습니다. 자, 1분 5초. 보통 2분 되면 얘기해주는데 1분 5초 지나서 얘기해주세요. 자, 2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직 2점이 아니에요. 어? 자, 2점에서 3점, 3점 겁니다. 2점에서 3점, 3점 겁니다.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끝나고 제 차례 때.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러니까. 자, 지금 약간 본인도 이걸 역전할 수 있다라고 좀 느끼십니까?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일단 첫 세트는 제가 따지 않았나. 자, 1분 남았는데 지금 점수는 3점입니다. 지금 공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돌리기. 성공했습니다. 4점. 성공했습니다. 4점. 4점. 4점입니다. 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리기로 5점. 5점. 자. 5점. 5점. 자. 자,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자, 얼마나 자, 속도를 내셔야 되거든요. 자. 성공했습니다. 6점. 10초 남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6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땡! 아! 또 막았네. 땡! 아! 또 막았네. 이것까지 득점. 이것까지 인정해서 7점 성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번에는 진짜 복수를
마지막에 보여주겠다. 첫 세트는 네. 일단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첫 세트는 네. 일단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이 룰을 잘 몰라. 또 아 나 진짜 좋습니다. 준비되면 자, 나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외쳐주시고요.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시작. 합니다. 그렇죠. 네, 쉽게 일정을 보였어요. 네. 그렇죠. 2점. 오. 굉장히 빠릅니다. 네. 연습을 했네. 작전을 짜왔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냥 온 줄 알아요? 이렇게 이기고 싶다. 이렇게 이기고 싶다. 끝까지 지금 상대 선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2점. 3점. 자극하고 있습니다. 2점. 3점. 3점 통과합니다. 근데 바로바로 그 3점을 통과했어요. 지금 이 게임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4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4점 가장 쉬운 볼 지금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4점 자 4점 자 잘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려면 5점이죠. 예 5점 5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1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5점이거든요. 이건 3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각 돌리기를, 제각 돌리기를, 타이밍을 지금 5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였죠?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였죠? 1분 20초 지났습니다. 1분 20초. 자, 앞에서 전반전은 7점을 쳤기 때문에 성공? 성공합니다. 자, 6점. 자, 여기서 한 점만 놓치게 되면, 공점이죠. 갑니다. 반공의 쉬운 거를 가져갑니다. 자, 성공! 성공! 자, 7점. 자, 한 점만 이기치게 되면, 전반전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하나 남았나요? 하나? 네. 자, 한 점. 어? 실수가 나서 자 한 점 어 실수가 나서 시간이 이제 50초 남았고 50초 점수 합산입니다 전후반 점수 합산입니다 전후반 점수 합산입니다 전후반 아 그래요? 전후반 합산이에요? 아, 그걸 자 지금 아직 7점이 안 됐죠? 자 여기서 지금 7점 아니야? 자 여기서 지금 7점 아니야? 성공을 못했거든요. 자, 지금 7점이고요. 이기려면 한 점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쉬운 공을 하셔도 돼요. 15초 남았습니다. 15초. 이게 뭐죠? 아, 이렇게도 돼요? 아, 그럼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 다 어려워졌어. 야야야. 땡! 아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뭔가 헷갈렸어요 지금. 예? 정신이 없네요. 아 지금 마지막에 지금 세몰이 하신 거예요? 아 익스트림 당구 대결에서는 지금 똑같이 7점 7점을 가져왔습니다. 후반전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죠. 근데 굉장히 마지막에 풀렸네. 아니 세트로 하는 줄 알고 이게 에 이겼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반에서는 전반 점수를 끝나는 줄 알고 네. 전후반 합산입니다. 자 여기서는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공 배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놓으시고요. 자 자 자 괜찮아. 아 이게 있었어. 자 이제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 좋아졌어요. 자 준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1점. 자, 전반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결까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면 완전 완승입니다. 자, 아, 완승입니다. 자, 아, 아닙니다. 아. 돌리기 과연 길게 바꿔 주시는데요.
2점, 2점입니다. 생존하는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쫓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해야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확해야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3점. 전반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스크롤이 빨라졌죠. 좀 게임을 알았나봐. 너무 그래요. 자, 2주가 과연 반에 들지? 4점. 반에 들지? 4점. 자, 저도 긴장이 되죠? 아, 말을 못하겠는데요? 말을 못하겠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번 배치는 좋죠. 네. 5점을 가져왔거든요. 6점이죠. 6점. 시간은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전반전에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예. 양말 구멍 났을 거야. 발가락이 힘들어가지고. 자,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자, 성공합니다. 7점. 자, 전반전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7, 6, 5, 4, 3, 2, 1, 1. 끝났습니다. 야! 또 7점. 자, 전망과 똑같은 점수인 7점을 가져갔습니다. 움직임은 빨라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그죠? 힘들죠. 네, 아무래도 전... 공 선택도 다 자유롭다 보니까 더 힘들죠. 네, 전 빨리 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 3분으로 복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다시. 자, 시작했습니다. 2점. 2점? 아, 이번엔 또 방법 있으면 좋습니다. 2점? 3점? 네. 후반전은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3점. 아, 3점. 자, 이렇게 걸어치기가. 또 세골이 하시네요. 저렇게까지 해서 이기지. 저렇게까지 해서 이기지. 아까도 저렇게 해서 저 비겼거든요. 이기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4점이요. 4점. 아까 전반전이 아까 비슷합니다. 아, 자, 이렇게 좀 비벼보고 싶어요. 아, 사진이에요, 아직. 사진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5점. 6점까지는 2점 밖에 없거든요. 와,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안 돼! 좀 놀래라. 안 돼! 좀 놀래라. 안 됐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아, 엘리트 선수들의 마음이 이렇군요. 대회를 할 때. 상대가 배. 아, 됐습니다. 상대가 배. 아, 됐습니다. 자, 6점이에요. 자, 한 점만 더 가면 동점입니다. 자, 시간은 지금 2분이 됐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되죠. 시간 정도. 자, 이것도 1분 남았나요? 예. 자, 시간은 이제 시간은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고 있거든요. 동점도 아닙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자,
자, 여기서 두 점을 성공하면 자 5 4 5 4 3 2 1 자 마지막 마지막 2 1 자 마지막 마지막 던져졌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자 마지막 마지막 던져졌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성공. 이것만 성공하면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자, 서창훈 선수가 8점 그리고 황봉주 선수가 7점 합산 14점, 15점으로 이번 익스트림 대결은 서창훈 선수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대 2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서 가장 힘들어했던 한 경기를 다시 해서 거기서 1점을 가져가는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뭐라고? 4구죠. 4구입니다. 자, 과연 하이런 점수 몇 점을 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칠 줄 알았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4구 갑니다. 자, 1점. 요거는 좀 배치가 좋아요. 아, 2점. 아, 아, 2점. 아, 네. 망했어. 아, 이게 상구 선수에게 또 4구는 또 느낌이 다르군요. 아, 아니, 방해 공작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 예, 하셔도 됩니다. 네, 당연하죠. 자, 방해 공작 가능합니다. 자, 멘탈을 나가게 해도 돼요. 지은공은 그냥. 자,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쏙. 아, 4점. 아, 정말 깜찍한 하이런인데요. 공적인데. 쏙. 자, 4점. 어, 자세가. 어, 예. 아, 거의 뭐 당구 대에 누우셨어요. 4점. 누우셨어요. 4점. 누우셨어요. 4점. 아, 이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렵습니다. 황봉주 선수 4점? 아까보다 배로 쳤어요. 아까 분명히 두 점을 못 치셨거든요. 그죠? 자,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갑니다. 어, 저도 긴장. 아, 방해 공작 해도 돼. 네. 멘탈 4구대 이기 때문에. 세요. 세요, 세요. 자, 그건 알려주는 거죠. 방해 공작이. 시간. 제한 없어요? 어, 예, 시간 제한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너, 주무셔도 돼요. 너무 오래 치는데? 아, 그냥 내일 쳐도 돼요. 오, 안 간다. 아, 자, 두 점. 자, 에이. 과연 두 점만 더 획득을 하게 되면 어, 동점입니다. 예. 여기서 어우, 큰일 뻔했어요. 어우, 네? 위험했습니다. 예, 자, 구석으로 잘 놀고 왔어요. 4점! 아, 이거 못 치면 어떡하죠? 아, 한번 봤어요, 지금. 아, 네. 아, 한번 봤어요, 지금. 아, 네. 이제 마지막 복수. 성공! 성공! 이야! 이야! 이야,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 얘기로 박빙이다. 어쨌든 오늘 복수를 성공을 네. 했습니다.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아, 황봉주 선수에게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알았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다음부터 먼저 뛰어와서 딱 반갑습니다 형님 하고 딱 어? 지금도 인사 인사를 하라. 지금도 맞아. 지금도 인사를 하죠. 자연스럽게 하죠. 지금 얼굴만 보면 인사가 하게 되네요. 아, 이상하다. 야. 인사를 먼저 하는 특성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받으셨잖아요, 지금. 인사. 어, 하니까. 하니까. 인사. 어, 하니까. 다음부터는 인사를 받듯이 와서 깍듯이. 알겠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또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금 배지를 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선수분들 중에서 아 정말 한이 맺혔다
꼭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복수를 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끝 장렬 복수전 너 나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제 마음을 답답하게 전국대회에서 스카시 더블을 했을 때도 공격력이 제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게 당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금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상금은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같은 팀이니까. 황준 선수가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득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공을 안 들어줘야 돼요. 자, 이거 안 되네. 어떻게 쳤지? 어디 갔지? 힘이 얼마나 센지.